근데요, 이분은 반도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손실을 보고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라면서 보여주셨어요.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인데요. 김한빈님께서 살려주세요, 너무 아파요라고 하세요. 매수가는 23,500원이고 비중이 또 70%로 많으십니다. 23,500원이면 거의 고점 근처라서 지금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주인데 왜 자꾸 배터리 주랑 엮이는 건가요? 라고 하시면서 질문을 보내주셨거든요. 또이 종목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 주가의 답답한 부분들이 그 영향이 아닐까 합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반도체 장비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양쪽 모두 업황 자체가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전고체 배터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섹터이고 기술력도 꾸준히 지켜봐야 될 꿈의 배터리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당장의 매출 증대 노려보기에는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점에서 단기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반도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주죠. 이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도 전공정 소재 쪽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공정 소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도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굉장히 크게 감소를 했죠. 그 수요 감소로 인해서 대체로 이 투자 규모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장비 투자 규모도 함께 감소를 해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앞으로 이렇게 키우겠다라는 발표도 했고 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주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비중을 축소해 보면서 보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000원 16,000원대 가격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바닥권에서 큰 거래대금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지금 비중이 굉장히 높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가격대까지 꾸준히 가져가고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 라인대에서는 2만 원대 가격 돌파가 나온 이후에는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짧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정보와 장비와 또 전고체 배터리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양쪽 다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비중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불안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네요. 2만 원 돌파 시 비중 덜어내시고 손절가 16,000원입니다.